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저니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영상 중에 가장 짧지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보셔도 큰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열기를 통해서 이제 가장 큰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456-816의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9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냥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열기 말고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대로 열게 되면 좀더 작은 크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열기를 통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조금 더큰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씩 그림을 얻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4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쌓이면 엄청 많아지게 돼요.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미드저니에 이 기능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넷이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Add 이미지의 to 크롬을 눌러주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바로 또 분석을 해주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깔게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미드저니 봇을 통해서 한장한장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4개가 한꺼번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 봇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지게 되는 기능은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겠죠. 기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토를 검색하게 되면 프리포토 DM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눌러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미드저니 봇에 자동으로 한장한 장씩 이미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여기 미드저니 봇에 들어가서 한장한 장씩 저장을 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와서 이걸 켜주게 되면 자, 훨씬 많은 이미지를 분석해주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을 해주죠. 자, 그럼 여기서 그동안 만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장한 장씩 받을 수가 있겠고 해상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확장자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되도록 해상도 좋은 사진을 저장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진 크기별로 필터링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어떤 확장자명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 사이즈가 큰 거를 결정한다 했을 때 자,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Select All을 누르면 선택이 되죠. 125개의 이미지가 선택이 됐고 이걸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바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미지를 받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나중에 작업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미지 받는 것도 큰 일이 될 테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네, 그거를 알아야지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문제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네요. 네, 이거 들어가게 되면 자, 이미 4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있고요.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리뷰를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단점이 많다고 하면은 많은 문제들을 여기서 제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